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는 저희들이 은혜의 방편을 말씀과 성례와 기도 그렇게 정했지요. 그랬는데 말씀을 생각했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주일날 또 일반적인 것도 얘기도 하고 또 세례에 집중을 해서 성찬 부분을 좀 별도로 살피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은 1년 전에 이 일들을 시작할 때가 성찬식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시작을 성찬에 관련되는 이 결의 설명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도 기억 못 하시죠? 그래서 당연히 뭐 지난 한 달 것도 우리가 기억하기가 어려운데 1년이 넘었는데 어찌 기억하겠습니까? 그래서 반복을 해도 좋기는 좋으나 혹시 또 그러면은 그래도 또 메모도 하고 그래도 하나라도 기억하시는 분들은 목사님은 설교 준비도 안 하고 뭐 하노? 또 했던 거 재탕하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고난 주간에 또 정사 예배가 있고 우리 성찬식이 있잖아요. 그때에 한번 다시 살피는 것이 훨씬 더 또 타이밍상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반복 학습은 조금 미루었습니다. 정사 예배 때로 미루고. 세 번째 은혜의 방편인 기도로 이제 바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또 지금까지 또는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장로교 16세기의 장로교 전통을 가지고 이제 한국 교회가 오늘 이런 귀한 뿌리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장로교 전통 가운데에서 가장 신앙생활의 기본이다 그렇게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교리문답서를 통하여서나 보통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아마 초창기에 이 선교사님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을 한국 교회에다가 강조를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어쨌든 뭐 어떤 설명이 있든 없든 간에 늘 익숙했던 것이 사도신경이요, 또 십계명이요, 또 주기도문. 이것은 뺄래야 뺄 수 없는 그런 아주 우리의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교리문답을 통해서 배우는 우리 장로교 신앙을 이렇게 또 기본부터 다져가면서 해보니까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이걸 잘 다지고 또 이 가운데 이 교리 문답과 이렇게 또 성경을 대할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떤 신앙의 건전함, 건강함이 반드시 주어지는데 이걸 자꾸 우리가 빼먹으니까, 놓쳐버리니까 이단이 한 번씩 이렇게 큰 바람처럼 자꾸만 우리를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보면은 우리 기독교에서 신천지로도 많이 넘어가고요.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도 많이 넘어가고요. 이슬람도 뭐 들어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뿌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 뿌리 기본이라는 것, 신앙생활의 ABC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 가운데 사도신경 살펴보았고 또 십계명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기도라고 하면은 많은 다양한 기도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들을 나눌 수도 있지만은 그 어떤 것을 나누기 전보다도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기도 가운데에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 번 더 분명한 정리를 하고 그렇게 기도 이 기도를 우리가 하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주기도문하고 별로 연관해서 기도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고의 기도입니다. 가장 완벽한 기도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아무리 완벽한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완벽하다 하면 안 됩니다. 또 실은 완벽하지도 않고요. 그러나 감히 주기도문은 완벽한 기도다 그렇게 해도 누가 시비를 걸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기도인데 그 기도야말로 정말 가장 완벽한 기도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좀 더 세밀하게 살피고 또 우리가 기도에 실천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연관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우리의 기도가 정말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모든 근거가 주기도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 시간에부터 살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묵상할 때마다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절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청하는 그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청원에 응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내려주신 그런 기도의 모범이자 전형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이 제자가 그런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청원을 주님께 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가 일상화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를 들면은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전형적으로 아주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었던 그런 칭찬받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물론 서기관들이나 사도계인, 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금 뭐 좀 이렇게 평범한 사람 또 심지어는 무식한 사람 이렇게 간주하는지도 모르지만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은 기도에 열심을 다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나누면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점점 차이점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진짜 보니까 예수님이 하는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큰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이게 진짜 바른 기도가 아닌가 보다. 우리는 늘 습관에 쫓아서 우리가 하던 방식대로 전례적으로 전통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은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기도하시는구나. 정말 예수님은 친밀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합당한 기도를 하는 것이로구나. 점점 본인들은 자신의 초라함을 느끼게 되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한 제자가 간청을 하는 거죠. 주님, 우리도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은 참 우리는 바른 기도를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바르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주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은 주님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자신들의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주님께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은 이런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자세입니다. 아, 나는 기도만은 자신 있다. 나는 누구보다도 기도 잘해. 내 기도는 완벽한 기도야. 내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을 수가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없죠?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간청에 의해서 이 주기도문을 말씀을 해주시고 가르쳐 주셨지만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주신 거죠. 우리도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가 제자들보다 나을 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겸손하게 더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늘 보자 우편에 앉아계시는 우리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묵상하게만 된다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넉넉히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아낌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정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진짜 이 기도가 뭐냐 바로 깨닫고 바로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우선은 특별히 보면은 가르쳐 주신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주기도문에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참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주님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와 특권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게 감사하면서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는 상관하지 않고 아버지의 중심은 놓쳐버리고 모든 관심의 초점은 내게 있고 내 중심으로 기도하려고 하고 응답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기도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라고 하는 그 타이틀은 그 이름은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전에도 이제 한국에 있는 모든 종교는 아니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의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 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정해놓고서 예를 들면은 그것이 뭐 해와 달과 별이라도 좋습니다. 어떨 때에는 뭐 큰 고목일 수도 있습니다.
큰 마일 수도 있습니다. 큰 부처일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내보다는 더 영험이 있다, 내보다는 더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기도의 대상에게 그렇게 기도하면은 뭔가 나의 기도가 때가 되면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지성이면은 뭐라고요? 감천이다. 우리가 정말 소원을 가지고 지극정성을 다하여 부르짖게 되어지면은 하늘도 감동을 한다. 그것이 일반적인 보편적인 기도입니다. 세상에도 그것은 통용이 됩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간절히 했더니만은 결과물이 나왔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 보편성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그런 보편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교훈을 주실 때에 항상 기도하고 결코 실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도 주셨다. 항상 기도해라. 늘 기도해라. 기도의 보편성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기도의 보편성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도의 특별성이 있습니다. 특별성. 구체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특수성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리문답서를 통하여서 잘 한번 헤아릴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보면은요, 116문에 보면은 기도에 관한 첫 번째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자, 봅시다. 우리가 다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답을 같이 한번 봅시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문항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는 뭔가 하면은 우리는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라고 할 때에 그냥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하는데, 답을 보면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기도가 뭐냐 하면은 감사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청한다 그러는 측면에서 접근해서는 안 되고, 그 가운데 먼저는, 순서적으로 먼저는 또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감사라는, 감사. 내 기도가 얼마나 감사로 채워져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와 성령을 주신다. 그렇게 아주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뭘 받는다, 나는 이걸 받아야 된다, 이걸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걸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 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것은 은혜와 성령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은혜와 성령은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바로 기도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와는 달리 기도는 그냥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그 좋은 것을 받기 위하여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좋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그 은혜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개혁자들은 기도에 관한 첫 번째 가르침에서부터 성경적 관점의 독특함을 분명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 관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어주시는 기도의 세 가지 조건을 설명하는 하이델베르크 117문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답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첫 번째만 읽어봅시다. 첫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진심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아도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기도하고 계시죠? 그럼 여기 보십시오.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자, 첫 번째로는요. 첫 번째는 기도의 올바른 대상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그러니까 기도의 유일한 바른 대상은 누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 기도의 내용은 또한 어떠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것은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냥 기도합니다. 막 내가 소원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간절한 걸 막 정말 밤을 새기도 하고 사나무 뿌리를 뽑기도 하고 막 그냥 금식하기도 하고 막 기도하는데 와, 하나님 안 들어줍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따질 게 아니고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기도의 열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 말씀. 두 번째로, 둘째를 한번 읽어봅시다. 둘째, 우리의 가난하고 비참한 상태를 인정하고 아무것도 숨기지 말며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 없습니다. 선한 사람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는 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 그 자세가, 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겸비한 태도.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는 그러한 죄인임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다 세 번째요. 비록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고한 신앙을 지내야 됩니다. 자, 그렇죠. 우리는 약한 자이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은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꼼짝 못한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이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주술적으로 아니면은 마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서요리 문답 서에도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동일하게 같은 관점으로 소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빠르게 볼까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78문에 보면은 기도란 무엇입니까? 같이요.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바쳐 올리는 것인 바 우리의 죄를 자백함과 그의 긍휼을 감사히 인정하면서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인데 기도의 본질 가운데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인데 그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은 성경적 기도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고백과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감사도 명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98문에도 보면은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간구하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감사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되는가? 179문에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같이요. 하나님만이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요청을 들으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신앙의 대상이 되시고 예배 대상이 되실 수 있으므로 예배의 특별한 부분인 기도는 하나님에게만 드려야 하고 하나님 밖에 아무에게도 드려서는 안 된다. 자, 180문에 보면은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같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은 그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약속을 신뢰하며 예수님 때문에 긍휼을 간구하는 것이니 예수님의 이름을 단순히 언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용기와 담력과 힘 그리고 기도가 열납되리라는 소망을 그리스도와 그의 중재로부터 갖게 된다. 그렇죠?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냥 이름만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불러야 되는가 하면은 기도할 용기, 담력, 힘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를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리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오리 문답 181문에 보면은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자, 같이요. 사람의 죄악성과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긴 거리가 심히 크기 때문에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의 목전에 접근할 수 없다.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임명을 받았거나 그 일에 접학한 이가 하늘이나 땅에 없으므로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할 수 없고 오직 그의 이름으로만 기도할 수 있다. 다른 이름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이만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왜 이렇게 대답이 작아요? 금방 반하고 여러분 이만희 신천지 이거 웃기는 존재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모하멧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 황은선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오직 예수라는 거죠. 오직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제약된 이 갭이 너무나도 벌어져 있기 때문에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한강에 가면은 뭐 성수대교도 있고 한강대교도 있고 뭐 별리별 다리가 다 있죠. 어느 다리든지 건너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에는 오직 예수라는 이 다리로만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생각을 오해를 합니다. 야, 지성이면 감천이다 했는데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다. 성경에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또 이제 주석적으로 잘못 또 해석을 해가지고 이것은요, 일천번제라는 것은 일천번제물을 한 번에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잘못 적용을 하는가 하면은 매일 한 마리의 번제물을 얼마 동안 드렸다? 천일 동안 드렸다. 이게 이제 일천번제를 지성이면 감천으로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주석을 보면은 일천번제는 그렇게 해석하신 분들이 들어 있는데 그건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개혁주의적 해석이 아니에요. 개혁주의적 해석은요, 정확해요. 아주 정확해요. 일천번제를 한꺼번에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1,000번 매일 한 번씩 드렸다. 그렇게 지성을 솟았더니만은 하나님께서 협조해 하셨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했다. 우리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근본적으로 그는 그의 선친이었던 다윗의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왕이 된 것은 다윗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으로 자신을 왕이 되게끔 했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바르게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분별하여서 그것을 옳고 바르게 그렇게 정치를 해야 되겠는데 자기의 능력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말이거든. 내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협조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구하는 그 어떤 풍족한 것도 다 채워주신다. 보통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 지혜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까? 어떤 기도입니까? 청명하여서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입신양면하고 출세하고 그런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다르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는 그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다 그 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서기리 문답 99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시기 위하여 무슨 법칙을 주셨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데 유용하지만은 기도의 특별한 지침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바로 그와 같은 기도인데 보통으로 주기도문이라고 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118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같이요. 우리의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그것들을 요약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명한 바를 가르치면서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 안에 다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이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주기도문 안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몸에 필요한 것 말고 또 구할 게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다 어디 들어있다?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주기도문 안에. 이 주기도문이 기가 막힌 거예요. 예. 구조를 이제 생각해 보면은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의 영육 안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또 따지고 보면은 주기도문 안에 있다는 그 말은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육간에 필요한 것도 주님께서 다 규정해 놓은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에게 영육간에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닌 것을 구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주기도문이 구성되어져 있다.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기도와 우리에 대한 세 가지 기도가 구성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기도문 가장 완벽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주기도문을 보면서 우리가 우선 긴장하는 것은 그 기도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감사의 수단이다. 두 번째로 간구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감사와 간구가 다 들어있어요. 감사와 간구가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기도가 어떤가 잘 한번 주기도문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볼 때에 특별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사요, 하나는 간구예요. 근데 내 기도가 감사로만 가득 채워져 있다. 얼마나 큰 믿음인가? 물론 좋은 일이지요. 나는 감사밖에 할 게 없다. 너무 좋다. 그렇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할 때에 주님께서 기도하셨을 때에 이 기도 가운데 점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자연인인 우리가 저절로 알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구가 따라야 돼요. 하나님이 참된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이 작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만으로 절대로 끝날 수가 없어요. 간구가 있어야 돼요. 간구가 있어야 돼요. 그게 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한 간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사는 완전히 빠져버리고 감사는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필요 없는 간구로 채워져 있는 내용으로 우리의 기도가 열정을 더하여 가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은 기도가 이거 좀 균형을 놓쳐버린 잘못된 기도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정말 올바른 기도, 바른 기도, 또 우리가 열정을 쏟는데 그것이 허탄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에 대한 기준을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를 하시고 주기도문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 바른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기도를 가르쳐 주심을, 남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비밀의 뜻을 잘 헤아려서 주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